자, 여러분, 그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3페이지에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거죠. 자, 우리가 또 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을 우리는 순현가법이라고 하죠. 자, 순현가법의 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도 자주 출제를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순현가인 NPV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우리는 PV라고 하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한 금액 I라고 하는데, 이것을 서로 뭐 해주면 빼주면은 우리가 순현가죠. 이때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가치, 현재 시점인데,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우리는 수입이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출은 비용인데, 이때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한 우리가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투자자는 순현가가 0보다 크다. 우리가 단일 투자안이나 이제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독립적 투자안일 경우에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은데,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반대로 0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상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이 아니라는 거. 자, 1이 아니라는 거에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내부 수익률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 내부 수익률법이죠. 자, 내부 수익률법. 내부 우리가 수익률법을 IRR법이라고 하죠. 자, 개념은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이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서로 일치시키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이겠죠?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 자, 그래서 개념이 틀렸죠. 이게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자, 4번 순현가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다 맞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자, 이 내부 수익률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이 최소한의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5번 설명이죠.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같으면 순 현재 가치는 PV에서 I를 뺀 건데 서로 같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순현가가 0일 때 우리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는 거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482번 틀린 것은 내부 수익률은 자 여러분이 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인데 자 이 비정통적 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허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내부 수익률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1번 맞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재투자율은 시장 이자율인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이 사용됩니다. 2번 정답.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다른 경우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한 경우 우리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죠. 순현가법이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A의 순현가와 B의 순현가를 더해주면은 A, B의 함께 투자했을 때 순현가가 같죠. 이렇게 금액으로 표현되니까 뭐가 성립하죠? 가치 가산에 있어서의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죠. 투자자의 부 우리가 재산을 항상 극대화시킨다. 투자자의 부 재산을 항상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은 내부 수익률법은 다르죠. 내부 수익률법은 A 투자의 내부 수익률과 B 투자의 내부 수익률을 대준다. A 투자 10%, B 투자 20% 더해주면 30%.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가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순현가법에서 재투자율은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에 의한 투자 대한 평가가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대한 평가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83번 다음 중 내부 수익률 개념인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말하고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율 맞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율 수익성 지수라는 건 요거죠. 자 PI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눠준 건데 서로 같으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0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투자 안의 평가와 선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회수기간법에서 기업이 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은 것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수기간법 우리가 이 투자 안의 회수기간 자, 이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2번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수기간법에서
긴 회수 기간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익성 지수법에서 순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개 있을 때는 초기에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에 따라 적은 사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익성 우리가 지수법. 자, 이 수익성 지수법에 있어서는 이 수익성 지수의 개념이 또 중요하죠. 자, 이 수익성 지수를 PI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준 것을 말하는데 이 값이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1을 가지고 비교하죠. 1보다 클때 투자가 이루어지고 1보다 작을 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5번이 맞겠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에는 우리가 순현가, 기타 우리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하다. 순현가,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초기 투자 금액, 투자 비용이겠죠? 초기 투자 금액, 투자 비용이 멀수록 작을수록 우리는 수익성 지수는 높게 나타난다. 수익성 지수는 높아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금액, 이 투자 비용이 멀수록 많은 하면 적을수록 수익성 지수는 높습니다. 4번 정답. 자, 86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 말하죠. 개념입니다.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또 반대로 내부 수익률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86번에 2번 지문은 바로 이런 설명이거든요. 2번 설명은 자, 순현가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인데 A 투자 안에 A 투자 안에 순현가 곡선이 나오고, 자, B 투자 안에 순현가 곡선이 나오죠. 이때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인데, A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 이것은 B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죠.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면은 A보다 B가 높기 때문에 B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순현가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순현가법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R0, 요구 수익률이 R0다. 요구 수익률이 R0일 때는 뭐죠? 요게 바로 뭐죠? B의 순현가고, 요거는 A의 순현가인데, 순현가가 A가 B보다 높으니까 A를 선택하죠. 이렇게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순현가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현재의 가치의 합계와 부동산 투자에 투입되는 비용의 현재의 가치의 합계의 차이를 말하죠. 맞는 지문이 되겠고, 내부 수익률이란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된 현금 우리가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내각 아니죠. 내각 아니라 현가입니다.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을 하는데 내가가 아니라 현가입니다. 4번 정답.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죠.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로 갑니다. 8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단 할인율은 연20% 사업 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 1월 1일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1일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자, 현금 유입의 현가는 12월 31일 말기에
6,000원이죠. 이 6,000원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0.2, 20%죠. 사업 기간이 1년이니까 1승이죠. 1.2로 6,000원을 1.2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5,000원이 됩니다. 자, 이때 순 현재의 가치는 PV에서 I를 뺀데 I는 현재 투자한 금액 5,000원이죠. PV가 5,000원이니까 5,000원, 5,000원 빼면은 우리는 순현가는 0이 되겠죠. 이때 순현가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은데 이때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20%죠. 20%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가 돼야 된다? 20%. 1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면 좋은데 만약 모를 경우는 또 구해야겠죠. 자, 우리는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의 현재의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서로 같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이 할인율인 이 M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죠. 그래서 양변에 자 내부 수익률 개념입니다. 양변에 1 플러스 M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관로를 우리가 풀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1에 5,000원 곱해주면 5,000원 더하기 M 곱하기 5,000원입니다. 자, 5,000원을 쭉 넘어가면 6,000원에서 5,000원을 빼면은 1,000원입니다. 1,000원은 M 곱하기 5,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내부 수익률 M은 우리가 5,000원분의 우리가 1,000원이 된다. 5분의 1%로 가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몇 프로? 20%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88번 문제.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DCF법인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우선 세후 소득 세전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후 소득을 기준하고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인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유 기간 동안에 소득 이득 반영하고 있죠. 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 모두 고려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1번 정답이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니까 틀렸죠.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합니다. 1번 정답.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맞고 순현재 가치가 0인 당일 투자. 자, 여러분 이 얘기죠. 순현재 가치가 0이면 단일 투자일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1이 되고 또 반대로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순현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 투자 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 안의 순현재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그 내용이겠죠. 자, 이 투입 요소인 임대료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영업경비 이런 변동이 이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떻게 회계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이죠.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경우에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은 자, 한 투자안을 선택하면 나머지 투자안은 뭐다? 배제시키는 게 상호, 우리가 배타적 투자안입니다.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순현가가 0보다 큰 우리가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89번. 틀린 것은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투자 금액이죠. 이 투자 금액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인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현재 가치법은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만은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라 하니까 틀렸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수익률이 낮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보다는 순현가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림셈법으로 한번 가보면은 자, 어림셈법은 투자 첫 해를 따져요. 이것은 투자 첫 해의 현금 수입과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이 여러 형태의 현금 수주를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승수법,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승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조, 순, 전, 후. 네 가지 여러분이 있습니다. 조순 전후. 그래서 조, 소득, 승수, 순, 소득, 승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에는 자, 여러분이 승수 자체는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그래서 승수값이 작을수록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이 조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는 요두 가지는 총 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주로 놓을 때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요두 가지는 지분, 총 투자액에서 저당 투자액을 뺀이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지분 투자액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자, 우선 요걸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죠. 이때 승수 앞에 있는 요것이 수익으로서 분모에 들어가죠.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법에서의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대비 이 수익과의 비율인데,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죠.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고 요두 개를 곱하면은 일이 나오기 때문에 두 수식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거 1번 맞죠? 2번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입니다.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거죠. 2번 정답이고, 종합 환원율은 뭐예요?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말하죠.
이 역수가 우리는 종합 환원율, 종합 자본 환원율 또는 줄여서 종합 환원율이고, 최근의 시험은 이걸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본 환원율로 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 순소득승수가 10이다. 순소득승수가 여기 10이라는 것은 총 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이 소요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순소득승수를 우리는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조소득 승수가 오고 조소득이 오다. 여러분, 이 조소득 승수가 오고 조소득이 2천만 원이면은 총 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치는 2천만 원에 5를 곱하면 1억 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 5번 설명 맞습니다. 자, 91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 승수를 구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지금 문제에서 총 투자한 금액이 100억 원 나와 있는데 순영업소득이 10억 원 나와 있죠. 그러면 100억을 10억으로 나누니까 10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지분 배당률을 구하라. 자, 지분 배당률은 요거 역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를 얘기하죠. 자, 이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을 얘기합니다.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분 환원율이니까 이 지분 투자액,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그러면 세전, 그럼 지분 투자액 관련해서 얼마? 3억 원이 나오죠. 지분 투자액 3억 원. 자, 유효 총소득은 1억 3천만 원에서 영업경비 3천만 원 빼면은 1억 원이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에 4천만 원 뺐더니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 자,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이고 자기 자본이 3억이에요.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을 곱해주면은 300만 원. 6천만 원을 300만 원 나눠주니까 몇 프로? 20%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20%. 자, 우선 9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동일한 투자인 경우에, 자, 어떻게 돼요? 조소득, 자, 총 투자금액이 10억인데 조소득이 2억이면 여기 5가 되죠. 총 투자금액 10억인데 조소득에서 우리가 공실 불량 부채를 뺀, 또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이 1억이면 여기 5고 여기 10이니까 어디가 커요? 여기가 크죠. 순소득 승수가 조소득 승수로 큽니다. 그럼 총 투자금액에서 대출금 5억을 뺀 지분 투자액은 5억인데 이 세전 순영업소득 1억에서 원리금 상환액 뺀 세전 현금 수지가 5천만 원이면 이게 1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소득세를 납부한 세후는 2,500만 원이면 이게 20이죠. 또 어디가 커요? 이게 크죠. 세후가 세전보다 큽니다.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3번 부채 감당률은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자, 부채 감당률은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 자, 부채 감당률은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입니다. 자,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에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자, 이때 순영업소득이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받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여기 3번 설명이고, 담보 인정비를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 이 대출금 부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 차주의 상환 능력이라고 하죠.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로 갑니다. 재무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얘기죠. LTV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투자에 있어서의 이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이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는 의미.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유동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니까 틀렸죠.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합니다. 1보다 크면 해야 맞겠죠. 3번 정답.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수익률인데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죠. 우리가 5번 부채 비율은 우리가 자기 자본 이 지분에 대해서 타인 자본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회계 우리 대차대조표상에서 우선 자기 자본은 이 자본의 총계에 대해서 타인 자본 부채 총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계 이론에서 자산은 차변인 자산은 대변인 부채와 자본을 더해준 것을 의미한다. 자,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97번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임대사업 첫 해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면, 자, 부채 감당률인데 순영업소득은 1억 원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거기 연금리 10%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인데, 자, 그러면은 거기에 몇 번이죠? 97번 문제죠. 자, 이 97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죠. 부채 감당률인 순영업소득은 1억 원이 나와 있죠. 순영업소득은 1억 원인데,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게 얼마냐 얘기죠.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첫 해에 원금이죠. 첫 해에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첫 해에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자, 문제에서 대출금이 총 투자액은 10억인데 지분 투자액은 2억 원이 나오죠. 그럼 대출금은 우리가 8억 원. 이 대출금을 뭘로 만기로 나눠주는데, 만기가 몇 년? 지금 상환기간 20년이 나와 있어요. 상환기간 20년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얼마? 우리가 원금 상환액이 이렇게 나오고, 상환기간은 20년, 우리가 이 저당 투자액은 총 투자액 10억에서 지분 뺀 8억 원이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내 문제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네요. 요거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아니라 지금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 자, 대출금은 만기에 전액 갚고 매 기간 이자만 갚죠. 원금 만기 시 상환 조건일 때는 부채 서비스액은 이자를 의미하죠. 예, 대출금은 만기 전액 갚으니까. 그러면은 1억 원에서
대출금 얼마? 8억이죠. 지금 대출금 8억 원의 연 이자율 몇 프로? 10%. 0.1을 곱해주면 8천만 원이죠. 1억 8천만 원이니까 얼마? 4분의 5. 1.25죠. 1.2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문제.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회계적 수익률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 총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 지분 투자액 6억, 세전 부채가 주었는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주어졌죠. 자, 1번에 유효 총소득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는, 자, 지금 유효 총소득 승수가 나와 있죠. 자, 유효 총소득을 기준하잖아요. 이때는 유효 총소득인데, 뭐를? 총 투자한 금액을 유효 총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유효 총소득 승수는 5. 5고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 10억 원이 되겠죠. 10억 원. 그러면 얼마? 유효 조소득은 유효 총 소득은 10억 원을 5로 나눠줬더니 얼마? 2억 원이 되겠죠. 2억 원. 자, 유효 총소득은 연 2억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순소득 승수. 자, 순 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순 영업 소득을 가지고 나눠 주는데 순 영업 소득을 봤더니 거기에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에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에 4천만 원 대주면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 1억 원이죠. 나중에 순영업소득, 순소득승수는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4번에 종합자본환원율인데 역수죠. 순소득승수의 역수가 바로 뭐가 돼? 종합자본환원율이죠.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이니까 역수잖아요. 역수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 프로? 10%.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입니다. 자, 그리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얼마냐?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전 현금 수지 6천만 원에 지분 투자액 얼마죠? 지분 투자액 6억이니까 얼마? 10이 되겠죠. 6억 원을 6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10년 소요된다. 이런 얘기고. 부채 감당률. 5번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은 1억이죠. 순영업소득 1억 원을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얼마? 2분의 5가 돼서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다섯 개다 하는 문제에서의 정답은 4, 5번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계산하면은 우리가 쉽게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10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박찬호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 현재 박찬호가 보유한 가용자금은 3억 원이며 대부비율은 구입금액의 40%라고 한다면은 박찬호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최고 가격은 얼마로 봐야 하는가? 자, 얼마로 봐야 하는가? 이 말이겠죠. 우선은 어떻게 돼요? 대부비율 이 나오는데 항상 여러분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해주면 1이라는 걸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해주면 1이다. 이때 대부 비율은 몇 조? 구입금액에 이게 40%다. 대부 비율. 그러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 6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분 비율은 우리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가용 자금은 얼마? 3억 원. 3억 원이죠.
지분 비율은 얼마? 0.6이니까 이 주택 가격은 0.6분의 3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분모분자 10을 곱해주면 30억 원을 6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우리는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5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억 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어떤 투자 대상 부동산의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이 20%이다. 부채 비율은 얼마냐? 자, 부채 비율을 우선 보는 거죠. 자, 104번 문제인데,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에 있어서의 우리가 비율을 우리가 묻는 거죠. 자, 이때 분모 분자에 부동산 가격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이때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분 비율이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 비율인데 지금 대부 비율이 몇 프로죠?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100%인데 융자 비율이 20%예요. 60%면은 우리가 융자 비율이 20%면은 대부 비율은 몇 프로? 80%가 되죠. 왜?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주면 100%, 1이니까. 그럼 4분의 1이죠. 1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5%가 되죠. 부채 비율은 25%.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회수기간법에서 회수기간이 긴 투자일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죠.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큰 투자는 투자를 선택을 합니다. 맞는 질문.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지렛대 때 효과도 크지만은 또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상 위험도 커지는 거죠. 위험의 지렛대 효과도 높아집니다. 맞는 질문. 순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하니까 틀렸죠. 자, 여기서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죠.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인데 이 순 소득 승수의 순소득을 곱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순소득 승수법이에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법은 어림세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정답.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에 갚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채무 불이행률이 1보다 작다면은 유효조속으로 영업경보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 자, 108번에 1번 보면은 이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죠.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대중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내용이죠. 자,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보다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죠. 1번 정답. 부채 비율이 크다. 부채 비율이 크다는 것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죠. 대출금이 많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고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도 커집니다. 작아진다 하면 안 돼. 커진다. 부채 서비스액,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도 커집니다. 2번 틀렸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 때가 아니라 1보다
클 때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당 투자자인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죠. 순소득 순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조소득 순수의 역수. 틀렸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 저당 투자액의 비율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바뀌었네요. 1번 정답입니다. 자, 110번 문제로 갑니다. 올바른 것은 종합환원율은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 투자액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번 틀렸죠. 2번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이죠. 세전 현금 수지 순수의 역수니까 지분 투자액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 틀렸고,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아닙니다. 대출금의 비율.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4번 정답이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에 있어서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 옳은 것은 종합자본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순수. 1번이 정답이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하면 안 되고 1보다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2번 틀렸고, 3번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조소득의 비율. 자, 이 조소득순수의 역수가 총 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된 총 자산, 투자된 총 자산, 총 투자한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조소득의 비율이죠. 틀린 지문이고. 4번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다. 채무불이행률은 순영업소득이 아니죠.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선은 우리가 풀이를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율 분석법에 관련된 좀 우리 계산 문제 관련해서 출제 예상되는 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금융이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